아이쿠 직원들 안녕, JJ입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그동안 리얼 리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아이템들을 리뷰를 했고, 과장된 광고와 광고처럼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. 그런 제품들 리뷰만 보시느라고 얼마나 지치셨습니까? 오늘은요, SNS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거는 딱히 광고대로 안 될 것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은 나쁘지 않겠다 싶은 제품들 중에 조금 저렴한 2만원 미만의 아이템들을 여러 개 모아왔습니다. 짜라란. 과연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은 얼마나 유용할지 JJ의 리얼리 뷰 출발합니다. JJTV 짜자자자자. 네, 오늘은 리뷰를 할 제품이 많아요. 그도 그럴 것이 굳이 막 여러 번 써가지고 막 장기 사용기 막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아니고 한 번만 딱 보더라도 아, 이 제품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편리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웃도어 슬림컵. 가격은 1 플러스 1 해가지고 13,810원입니다 하나의 가격을 따지면은 7,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, 일단 언박싱을 해보면은 이렇게 제품만 띡하고 들어있습니다. 이거 뭐야? 무슨 그냥 조그만데? 열쇠고리 막 줄자 막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평범한 열쇠고리가 아닙니다. 얘를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은 무슨 베이킹 할 때 막 쿠키 커터 같이 생긴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. 근데 이거를 쫙 늘려. 딱 당겨주면은 컵이 됩니다. 잔이 돼요.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뭐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술잔으로도 쓸 수 있고, 그리고 요즘에는 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컵을 주머니 속에 쏙 넣어갖고 소장해 다니면 어떨까. 푸드코트나 그런 데 가서도 물잔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용량이 작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마시고 또 갖고 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긴 한데, 뭐 아무튼 일단 설거지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닦아왔습니다. 저는 궁금했던 게 요게 타다다다닥 펴져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다가 액체를 담으면은 줄줄줄 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주 거품이 올라온다. 지금 맥주를 담아놨는데 따로 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컵으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겠네요. 그냥 주머니 속에 쏙 가지고 다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사실 이렇게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하는 잔들이 스댕으로 이렇게 된 거 말고 뭔가 캠핑용으로 잡아라 폴딩 요거 있잖아요. 실리콘 같은 걸로 돼 있는 거. 뭐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놓고 다닐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얘는 사이즈가 원체 작다 보니까 이게 또 되네요. 좀 더 따라서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좋다. 딱 그냥 간단하게 목 축일 정도의 용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. 80ml에서 90ml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JJ 기준 두 모금이고요. 아이, 좋네. 아,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씻을 때도 보니까 이게 힘줘서 이렇게 빡 해서 늘려놓더라도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으면은 요렇게 돼요. 요렇게 돼.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건배해갖고 탕! 어이씨! 이렇게 된다고요. 조심해! 조심해요! 건배 금지! 건배 금지! 괜찮네, 그래도. 그리고 이 컵을 다 썼다 그러면은 물로 한번 이렇게 대충 부셔가지고 요거를 손으로 하면은 요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찍으면 막 상처가 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얇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뚜껑을 사용해서 타다닥 깔끔하게 탁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리 자체도 괜찮아요. 열쇠고리 같은 데도 꼽을 수 있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꼭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모르겠지만 잘 쓰실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요? 자,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제품, 블랙팟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접어스통. 가격은 9,800원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휴지통이다 보니까 휴지통 안에다가 봉투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돼갖고 요게 리필용으로 3,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짜라라. 자, 요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 컵처럼 접이식입니다. 접이식이고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. 짠!
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많이들 쓰던 자바라 물통인데 조금 큰 사이즈로 나왔다. 미술 시간에 쓰는 물통같이 생긴 요 녀석을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위쪽에 보면은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고요. 그리고 안쪽에 구성품으로 봉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꽤나 여러 장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같아요. 차량용 휴지통으로 나온 건데 자동차에 쓰레기가 많을 때는 뭐 쓰레기통 부피가 클 수가 있지만 쓰레기가 없을 때 고를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어디다 쏙 놓아가지고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렇게 해서 봉투를 놓고 쓰레기를 집어넣고 사용을 하다가 쓰레기가 좀 찼어 그러면은 에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늘리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물통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잖아요. 액체가 들어가더라도 뚝뚝 새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. 이거 학교 다닐 때 또 이거 뭐 해줘? 많이 하셨겠죠 다들? 이거 잠깐 집에 이거 튀면 큰일 나. 전자제품 비싼 것도 많은데. 아무튼 뭐 요렇게 해도 새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죠. 왜냐? 물통이니까. 자, 그러다 보니까 또 신박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차에 가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차가 좀 더럽네요. 쓰레기통 산 김에 좀 치워야겠네. 여기다가 쓰레기가 많아요. 담아주란 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도 버려주고, 그 다음에 쓰레기가 꽉 찼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얘를 따로 버리면 되고요. 얘가 물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장점이 뭐냐면은 우산. 장우산을 꼽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요런 3단 우산 같은 경우에는 딱 요렇게 해가지고, 보통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. 그거를 여기다가 탁 넣어버리면은 만사 오케이. 와, 요거 좋다고 요거. 지금 이 비 살짝 내리는데 촬영한다고 지금 이걸 닦느라 더 고생하겠네. 그런 다음에 요거를 썼다 그러면은 얘를 접어서 틈새에다 보관을 할 수도 있고,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. 요런 점들이 유용해 꽤나. 거기다가 바닥면에 요렇게 벨크로가 붙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자동차 밑바닥이 카페트 같은 거 요거 붙는 재질이면 똑 하고 붙여서 잘 안 흔들리게도 할 수 있는데, 요런 데는 붙죠. 어? 왜 안 붙어? 잘 붙지는 않네요.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붙는 재질은 또 잘 붙겠죠. 그래서 저는 이거 가격이 9,800원에 요 리필 봉투까지 주는 거 구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더 싸게 다이소 가면은 물통 2,000원이면 이런 거 구매하는데 요거랑은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. 사이즈 면에서부터 일단은 차이가 보이고, 요 쓰레기통이 훨씬 큽니다. 요 폈을 때 보면은 뭐가 물이 약하긴 하다. 그리고 펼쳤을 때 사이즈 자체도 꽤나 차이가 있고요. 뚜껑 있는 물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도 뚜껑은 덮어놓고 쓸 수 있어. 근데 자동차 쓰레기통 자주 비우시는 분들은 그냥 요런 거 한 2,000원짜리 사다가 쓰셔도 괜찮겠어요? 차가 좀 더럽네요. 저는 봉투까지 있어갖고 우산도 꼽을 수 있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상공감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편의복근. 가격은 1 플러스 1 해서 9,800원입니다 하나에 5,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게 어떤 거에 쓰는 거냐면은 운동화 끈이에요. 운동화 끈인데 그 발목까지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, 그런 거 신을 때 신발끈 꽉 조여가지고 이거 신기 불편하잖아요. 아니,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. 뭐 군화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운동화를 굳이 뭐 내가 운동화를 할 것도 아닌데 그냥 활동할 때 신을 건데 신을 때마다 불편하게 신어야 되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이즈 큰 거 사가지고 막 덜렁덜렁거리게 막 신고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, 얘는 끈 자체에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 같은 데 신을 수 있다는 120 사이즈 두 개랑 뭐 운동화 하이탑 같은 거, 조던 같은 거 신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140짜리 이렇게 두
2세트씩 구매를 했습니다. 저도 신발 너무 딱 맞는 거를 신다가 막 애먹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를 리뷰를 하려고 신발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. 자, 조단. 조단 이쁘더라고. 아, 요 조단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조단 모시개. 예, 이름이 어려워요. 자,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한쪽을 풀어가지고 일반 운동화 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게 이렇게 네 줄짜리가 한 세트입니다. 네 줄짜리가. 아, 보니까 패키지 하나에 운동화를 두 켤레씩 묶을 수 있게 들어있네요. 자,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일반적인 운동화 끈이랑은 살짝은 질감이 조금 달라 보여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 끈인데 얘는 고무줄이죠. 고무줄로 운동화 끈을 만들어 놨다. 약간 그 빤스에 들어가는 고무줄 있잖아요. 그 널쩍한 거. 뭐 그런 거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을 해보진 않아 맞지만 걱정이 되는 게 신발이 너무 막 잘 벗겨져서 걸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.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반적인 운동화 끈에 비해서 당연히 고무줄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엄청나게 빠방하다. 자, 그러면은 조던 한쪽은 요 편해복근으로 묶고요. 한쪽은 일반 끈으로 묶어서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멀리서 봤을 때는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두 운동화 끈의 질감이 약간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얘만 보면은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반 운동화 끈부터 신어보겠습니다. 어우,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. 아예 안 들어가. 이거 끈 많이 풀어야 돼요. 또 그 밑에까지 풀어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놓고 다시 또 당기잖아. 이거 모양 또 빠지니까 쭉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뭐 요런 식으로 묶는다고 치면은. 자, 과연 편해복근 요 고무줄로 된 운동화 끈이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게 도와주겠죠? 도와줄지가 아니고 도와주겠죠? 요거 벌써 늘어나네. 요렇게 조금만 벌려가지고 딱, 와, 이 들어갈 때 오졌다 신축성이고. 이렇게 해서 묶게 되면은 묶을 때 살짝 불편하긴 해요. 이게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들어갈 때 발이 슉 들어가는 게 너무 편한 걸 하면서 이 쾌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걸었을 때는 어떨지 한번 걸어 볼게요. 왔다리 갔다리. 발가락도 괜히 한번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보고. 힘들어.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이게 너무 헐거워가지고 걸을 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. 이게 헐겁고 낭창낭창 걸을까봐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어느 정도는 모양을 잡아줘요. 물론 계속 신다 보면은 뭔가 날씨 더운 날 많이 신거나 신축성이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흐지부지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 나갔다 올 때나 뭔가 약속이 있어서 뭔가 고무줄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기간이 꽤나 걸리다 보니까 뭐 고를 때 또 한 번씩 갈아주면 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거 벗는 것도 힘들거든요. 벗는 것도 힘들어요. 벗을라 그래도 끈 풀어야 돼 지금. 요거는 쑥. 너무 잘 벗겨져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성이 있는 고무줄로 된 편해복근 사용할 만한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운동화를 신고 뭐 진짜로 뭐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축구화의 끈을 이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등산 가실 때 격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운동화를 되게 일반적으로 가볍게 신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걸어서 어디 나갔다가 오는 뭐 그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운동화 끈 하나 바꾼 걸로 일반 운동화 끈보다 신기가 훨씬 편해요.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. 저는 가볍게 신으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등산 갈 땐 위험해요. 자, 오늘의 마지막 제품 셀루르 팔찌 USB 케이블. 가격은 15,900원이고요 아마 오늘 제품들 중에 가장 비쌀 거예요. 요게 일반적인 팔찌가 아닙니다. 여러분 톡 하고 빼주면 한쪽은 USB-A 쪽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요 단자가 되겠고 그리고 한쪽은 C타입 케이블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합체를 시켜줘야 팔찌가 완성.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가죽 팔찌 찬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. 무늬가 있는데 약간 그 보테가 베네타
같이 보이진 않겠죠?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빳빳한 가죽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레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. 아,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뭔가 일을 하려고 막 노트북이랑 막 이것저것 주섬주섬 막 챙겨갖고 갔는데 케이블이 하나가 모자라. 아, 핸드폰 충전을 못해.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 케이블 두고 왔다 어떡하지? 케이블 없나? 찾을 때 겁나 멋있게 주먹을 빡! 여기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와, 개멋있다. 이 상태에서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야. 그게 뭔데? 케이블 달래며, 케이블. 눈딴지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다고. 그럴 때 뭐 얼리 어답터의 느낌을 주는 거지. 아이, 야, 이게 팔찌가 아니야. 아, 팔찌는 팔찌야. 근데 무현씨 타입과 USB를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로 만들어진 팔찌야 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친구가 우와, 씨, 나 아이폰인데. 미안. 그니까 요것도 이렇게 C타입이랑 USB-A로 된 게 아니고 USB-A랑 8핀 케이블, 그러니까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찼을 때 나는 되게 막 촌스러 보이고 싼티 날 줄을 알았는데 의외로 나름 나쁘지 않아. 재질의 특성상 오래 쓰다 보면은 한두 군데 좀 뽀끄러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긁어볼까? 이게 그거예요. 이거 쓰다 보면은 요렇게 뻐끄러집니다. 가죽 비스무리한 요런 제품들 사용하다 보면은 긁히면은 막 색깔 뻐끄러지고 그러잖아요.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아. 저는 종종 차고 다닐 것 같아요. 혹시나 길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어디서 JJ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팔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면 저 케이블 좀 빌려주세요. 그러면 이거 드릴게. 그리고 이게 충전을 했을 때 고속인지 초고속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충전인지 그런 거는 한번 알아봐야죠. 삼성 스마트폰이 한 15W 이상 넘어가면은 고속 충전으로 인식을 하거든요.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속 충전은 아니네요. 일반 충전인 것 같습니다. 옆에다 꽂아볼까? 아, 고속은 안 들어가네. 몇 와트인지 봐야겠다. 5.09V 뭐 1.77A 해서 그러니까 5V 2A 정도 넣어줄 수 있는 잭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고속 케이블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완전 좋네요,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케이블을 이렇게 팔찌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, 그거 하나에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.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송 되나 한번 보자. 지금 휴대폰을 꼽아놨거든요? 꼽아놨는데 지금 인식을 못합니다. 데이터 전송이 된다고 광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내 것만 안 되지? 이게 영상이 그대로 나가면은 이게 휴대폰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케이블로 꼽는 걸 보여드릴게요. 와, 바로 뜨잖아. 이렇게 바로 지금 인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똑같은 데다가 팔찌를 껴서 꼽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. 혹시 모르니까 반대로 돌려서 한번 다시 꼽아봐도 인식이 안 돼. 그래서 조금 그런 게 15,900원에 고속 충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데이터 전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찌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더 싸거나 아니면은 고속 케이블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 중에 저게 된다고 싶은 그런 광고 속의 제품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유용해 보이는 저렴한 제품들을 한번 사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다만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쌀 수도 있었는데 싶은 느낌들과 약간 뭔가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퀄리티가 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사용은 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, 그리고 잘 사용을 하면 꽤나 유용한 제품들이 있었다는 거,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컨텐츠는 다 한 것 같네요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.